국내에도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발사계 전환으로 세계 와인 시장에 도전장을 낸 농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대구도.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와이너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은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이면서 와인 스튜디오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와인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도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국산 와인을 체험도 해보고 시음도 해보고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대부도의 이색 명소로 떠오르면서 매일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탄생하게 됐을지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와인 사업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역 특산품인 포도를 활용, 와인 하나로 국내외 각종 상을 거머쥐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향과 맛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 와인의 비결이 숨어있는 공간. 이곳이 이제 와인을 만드는 양조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와인 탱크라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오랜 연구 끝에 터득한 이곳만의 숙성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캠비론이라는 한국의 포도 품종들은 그 포도양, 과일량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크통의 숙성보다는 이런 스테인리스 통의 숙성을 통해서 더 과일량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포도 품종의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 그에 맞는 숙성 방법을 개발해 가장 맛있는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김지원 씨의 신념으로 이렇게 맛과 향을 동시에 잡은 와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의 찰떡궁합 음식은 서양 요리라는 편견은 버려라! 한식에도 잘 어울리며 와인을 모르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와인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그만큼 대중적인 맛인 거죠. 삼겹살에도 잘 어울리고 평소에 먹는 뭐 새우, 뭐 회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국내의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산 청포도를 이용해 개발한 화이트 와인은 아시아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며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용화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 와인이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의 도움이 컸는데요. 특히 와인의 시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우수 업체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이나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와인의 생산부터 포장까지 김지연 씨 부부가 합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와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 김지연 씨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